신곡 사랑 해결사로 돌아온 트로트계 아이돌 김수찬 씨입니다. 힘찬 박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대로 나와주시죠. 안녕하세요.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인지 조금만 더 한 발짝. 네, 네, 네. Stay back here. Thank you. 자,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 자, 정중앙 한번 볼까요? 네. 다양한 포즈 한번 또 취해주십시오. 네. 네,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. 네. 춤 동작 같은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? 그렇죠. 천천히 취하면서 사진 캡처해드릴까? 하트. 다른 하트. 오른쪽. 왼쪽. 자,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자, 그럼 김수찬 씨는 다시. 네. 사진 아까 좀 긴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, 뭐, 무대 아까 사진 촬영할 때는 이제 긴장이 좀 다 풀렸어요. 네, 네. 오늘 처음 이제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, 네. 사실은 따지면 딱 두 번 들었죠. 뮤직비디오 제가 한번 봤고, 노래를 듣는데, 네. 우리 매니저한테 옆에서 살짝 이랬어요. 야, 노래가 바로 이어지는데요. 사뿐 달려가. 높은. 그다음 뭐죠? 날아가. 이 부분이 딱 곡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가요?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고 그 부분에 또 포인트 안무가 있는 게 사뿐 달려가. 이렇게? 너플 날아가 뭐 이런 식으로. 오. 네, 뭐 너플 댄스 뭐 그러니까 사뿐 댄스 뭐 하시는데 네. 뭐 알아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노래가 벌써 딱 듣는데 본인은 어떠세요? 잘 될 것 같아. 이 노래가 딱 곡 이제 연습해보면 딱 아시잖아요. 네. 네. 일단 노래 자체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. 너무 신나는 곡이라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들려줬는데 식사 자리에서 제가 들려드렸거든요. 근데 다 체하실 것 같다고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밥 먹는 기분이라고 하셔서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. 오히려 네, 그 정도로 신나는 그 정도로 그런 곡이라서 앞으로 많은 사랑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2019년을 강타할 노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차근차근 우리 이제 김수찬 씨와 얘기도 나누고 또 사랑의 해결사 얘기도 나눠보고 뮤직비디오 얘기 등등을 나눠볼게요.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엔터테인먼트 옮기셨어요. 네네. 옮긴 후에 첫 신곡이지 않습니까? 사랑의 결사가. 어떠세요? 이제 무대도 옮기셨고 네. 소속사도 옮기셨고 어떻습니까? 정말 이 뮤직헤이 엔터테인먼트 와서 정말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네. 일단 기쁘고요. 막 이제 케어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번 곡을 연습함에 있어서도 좀 뭔가 그 전에 느끼지 보지 못한 그렇죠. 좀 체계적인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중분들한테 좀 더 완벽한 무대를 가수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발판을 뮤직헤이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요. 그래요, 그래요. 뮤직헤이에서 네. 사실 뮤직헤이 하면 또 이제 홍진영 씨가 있고 그죠? 네.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수찬 씨가 있고 네. 그러네요. 홍진영 씨를 사실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네. 저한테는 사실 뭐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따르릉 그죠? 네. 홍진영 씨랑 이제 만난 적은 있습니까? 계약하고 회사 옮기고 나서 회사 옮기고 나서는 뭐 정식으로 뵌 적은 없고요. 왜냐하면 또 진영 누나가 네. 미국에 콘서트 있으셨잖아요. LA에서 콘서트 갔다 오시고 지금은 또 잠깐 쉬고 계셔가지고 못 뵀는데 아마 뵈면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제가 또 동생이니까요. 그렇죠. 좀 귀엽게 애교도 맞부리고 하려고요. 그렇죠. 네. 아니도 또 홍진영 씨가 야 오실 거예요, 그죠? 네. 아, 아까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네. 모모랜드 우리 대세 중에 대세 연우 씨가 네. 나왔는데 극 중에서는 사귀고 있는 거에 어떤 설정이에요? 사귀고 있는 그런 설정이죠. 설정이고 네, 이렇게 뭐 감동도 주고 모든 고민 여자친구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좀 준비된 남자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찍기 전에 그 모모랜드 연우 씨가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제가 걱정을 한 것보다도 모모랜드 연우 씨가 네 제가 그 제 막내 동생이 네, 막내 동생이 좀 요즘 모모랜드 연우라고 하면 정말 제 막내 동생이 중학생이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진짜 인기가 너무 많은데 오빠 진짜 그 팬분들한테 맞아 죽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걱정을 막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연우 씨가 또 그날 직접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연우 씨가 직접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저희 막내 동생한테 네. 걱정하지 말라고 오빠 그럴 일 없으니까 저희 팬들 착하다고 그렇죠. 뭐 그렇게 얘기를
해주셨어요. 너무 아니, 즐겁게 촬영했어요. 뭐 그런 건 이제 그쵸. 걱정 안 하셔도 됐고요. 네. 네. 아니 연우 씨랑 촬영하면서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? 이런저런 워낙 또 늦은 시간이었고 연우 씨가 좀 지칠 법도 하신데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일을 임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망가지 뮤직비디오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좀 번외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영상에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. 좀 같이 코믹 춤도 추고 되게 털털하더라고요. 생각보다 얼굴 이쁜 외모랑 좀 정반대로 되게 털털하고 오버랜드 팀들 자체가 좀 뿜뿜이죠. 에너지 자체가 네네네 진짜 에너지 넘치고 오히려 제가 좀 지쳤었는데 그 정도 시간대는 아침부터 촬영을 해서 정말 큰 힘을 받았어요. 연우 씨 때문에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사랑의 결사. 모모랜드 연우 씨까지 나오면서 더 화제가 될 것 같고 노래도 딱 듣는데 진짜 노래가 뭐야가 아니라 저 뭐야? 기억이 자꾸 남으니까. 네네. 자, 그러면은 감사합니다. 사실 요거는 뭐 꼭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제작사도 살짝은 여쭤보래요. 따르릉처럼 트로트 히트곡들이 엄청 많은데 네. 따르릉이 어떻게 좀 나름 괜찮은 곡인가요? 아, 당연하죠. 여기 진영 있나가 또 쓰셨고 또 워낙 그렇죠. 소화하시는 고개를 못 드시죠. 네, 하여튼 워낙 소화하시는 네. 가수분이 되게 잘 소화하셔가지고 네. 아마 제가 불렀으면은 선배님처럼 그렇게 잘 소화하지 못했을 거예요. 아, 그러세요? 이게 막상 저도 뻔뻔하게 제 사랑 잘하는데 막 사냥이니까 좀 그런데 네. 그 사랑의 해결사도 어떠세요? 2019년 히트곡 라인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? 본인 생각으로는? 히트곡이 되려면 일단 대체적으로 히트곡이 되는 노래들은 일단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야 되고 네. 춤도 좀 대중들한테 각인이 딱 되는 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? 이 사랑의 해결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랑을 해주시지 않을까. 네. 그러면 그 전략이라든지 필살기를 보여줄 수 있나요? 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. 뭐 사뿐사뿐 할 때도 표정으로 사뿐사뿐사뿐사뿐 달려가 달려갈 때 약간 좀 눈을 찡그려 주는 게 좀 포인트. 달려가 너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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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날아가. 그리고 감동을 줄 거야도 원래 이게 제 마이크 들고 있어서 못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하트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꾸로 이렇게 하는 하트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감동을 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분들이 아마 좀 나도 저렇게 한번 쳐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들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이 노래가 지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6시에 이제 네. 공개가 됩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처음이라